안녕하세요. 개인비기 알려주는 위티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1995년 세가에서 제작하고 세가 세턴으로 이식된 3D 레이싱 게임 데이토나 USA의 숨겨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어가 없는 차량을 보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피트인을 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타이어를 뗀 순간 게임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타이어가 빠진 걸 확인했으면 ABC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게임을 리셋합니다. 이제 오프닝 데모 영상에서 타이어 없이 달리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 어택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차량을 선택합니다. 타임 어택 모드는 모든 차량이 사라지고 랩횟수만큼 시간을 잴 수 있습니다. 슬롯 머신을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초급 코스를 운전하면 슬롯 머신이 보이는 카지노 간판이 있습니다. 슬롯이 보이는 곳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X 버튼을 누르면 슬롯이 멈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의 발을 맞추면 보너스로 5초가 추가되며 777을 맞추면 보너스로 7초를 줍니다. 미러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턴 모드를 선택하고 코스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코스를 선택합니다. 미러 모드는 좌우가 반전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숨겨진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중급 코스로 게임을 시작해서 시작과 동시에 차량을 유턴시킵니다. 오른쪽을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면 개발자가 숨겨놓은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매니아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세가로 고화면에서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ABC 버튼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매니아 모드가 적용되면 좌측 상단에 맵이 표시되며 게임을 최고 난이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제프리 동상을 구경하는 방법입니다. 상급 코스를 운전해서 제프리 동상이 보이는 곳에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X 버튼을 연타하면 동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BGM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옵션으로 들어가서 키 설정을 선택하고 타입을 B로 변경합니다. 차량을 선택하고 특정 버튼을 레이스가 시작될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노래방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코스 선택 화면에서 커서를 중급 코스에 두고 방향키를 위로 누른 상태에서 코스를 선택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아래쪽에 가사가 뜨며 BGM도 보컬이 빠진 배경음이 되었습니다. 리플레이를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세턴 모드를 선택합니다. 차량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차량을 선택합니다. 레이스를 완주하면 리플레이를 감상하는 메뉴가 뜹니다.
리플레이 모드에서 R 버튼을 누르면 헬기 시점으로 게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엔딩을 보는 방법입니다. EP 컨트롤러에 A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코스를 완주합니다. 추억의 게임 BGM을 듣는 방법입니다. 게임 오버 이후 이름을 적는 곳에서 특정 문자를 입력하면 특정 게임의 BGM이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 5.R을 적으면 아웃런의 BGM이 재생됩니다. 숨겨진 우마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좌상을 향해서 누르고 A, B, X, Z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세턴 모드를 선택하면 우마를 포함해서 12종류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마는 가속력이 우수하며 코스 이탈을 해도 미끄러짐이 거의 없습니다. 우마2를 해금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옵션을 선택해서 게임 모드를 인듀어런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턴 모드를 선택해서 초급 코스를 선택합니다. 차량은 우마를 선택합니다. 우마2의 해금 조건은 80바퀴를 1위로 고린하는 게 우마2의 해금 조건입니다. 우마2는 우마와 다르게 망아지가 뒤에서 쫓아다니며 최고속도는 우마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우마와 우마2는 성능에 큰 차이는 없어서 힘들게 해금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데이토나 USA의 게임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